잠깐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자를 귀한 몸된 제단 위에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올 때는 빈 몸으로 빈 마음으로 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속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사탄 일절통 타지 못할 주님께서 홀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저는 순복음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커다란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당회장 목사님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금단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1세기는 생명공학의 시대입니다. 20세기 말 우리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정보문화, 정보공학이, 컴퓨터공학이 이 땅을 지배하는 듯 했지만은 21세기는 생명공학을 주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온 장안의 화제가 되어 있는 또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지으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저절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더욱이 창세기 3장 오늘 봉독회에 올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대단히 염려할 만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 두 번째 열매인 생명나무 열매에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미 손을 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더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정말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제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서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하는 것을 이 시간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일찍이 하나님을 영접한 모태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은 지 거의 50년 가까이 되었지만은 창세기를 통해서는 별로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소위 그 지식의 면을 가지고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신앙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읽고 바울 서신을 읽어야 그저 신앙의 즐거움을 얻는 등 이런 아주 굉장히 교만한 생활을 했었고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40, 50년 하면서 창세기를 과연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를 한번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니까 1000번 이상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던 제가 1990년 서울대학에 처음으로 발령을 받고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죽은 한 여인의 시신을 부검하는 부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그때 커다란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슬라이드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과대학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해부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즉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죽은 시신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몸을 해부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과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사람이 생명이 될까? 그저 그 어줍지 않은 과학적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저에게는 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1990년 2월 어느 날 굉장히 쌀쌀한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도 밖에서 이유를 알 수 없게 죽은 한 여인의 시신이 들어와서 그 여인을 부검하는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창세기를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 부검대 후에 한 여인을 눕혀놓고 부검을 하는 상황을 한번 그런 정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시신을 부검을 하려고 잘 드는 칼을 가지고 부검을 하려고 그 여인의 가슴을 내다보면 가슴부터 절개를 하는데 가만히 그 피부를 보니까 살아있는 제 피부나 죽어있는 그 여인의 피부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순간 그 여인의 피부를 절개하는 순간 그 여인이 부검대에서 벌떡하고 일어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부검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앞에서 계신 교수께서 빨리 합시다 하는 그런 재촉 때문에 부검을 시작을 했지만 그 여인은 그 부검대에서 결코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왜 이 여인이 나랑 똑같은 이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세면 음성을 통해서 또한 아까 그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제 앞에 놀랍게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저는 그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그 말씀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 성도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자막과 같이 앞에 떠오르는 것을 느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저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부검대에서 만난 그 여인의 시신을 통해서 정녕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아직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절개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은 생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더울 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한 줄기 바람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 생기라는 것을 저는 그날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손을 잡고 창조시대로 시간여행을 저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즉 잠자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가슴으로부터 갈비 하나를 취하셔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불을 지어놓으시고 아직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바로 그 부검의 장소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불은 너무나 아름다운 자기 형상을 따라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죽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이분은 생명을 얻고 우리와 똑같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읽어서 그 내용을 기억만 하는 것이 창세기인 줄 알았더니 은혜가 넘치는 꿀송이와 같이 단 말씀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을 생명과학자로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이후로 우리 학생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분명하게 힘있게 살아있는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코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생명을 과연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그날부터 창세기를 다시 펼쳐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펼쳐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속에 이미 그 생명에 대한 계획을 만천하에 공포를 선포를 하고 계심을 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와 같이 하시고 창세기 2장 후반과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생명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마음 놓고 뛰어 놀라고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중앙 동산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사리 아담과 이브는 뱀의 공을 받고 이브의 공을 받은 아담이 그런 순서로 해서 쉽사리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편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서 하나님은 한 번쯤 반드시 야단을 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한 번쯤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창조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창조시대에 처음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먼저 징계하십니다. 너는 그 순진한 아담을 꼬셔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제로부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고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출산의 고통을 이브에게 주십니다. 아담에게는 너는 어리석게 그 이브의 공을 받아서 쉽사리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는 이제로부터 내가 땅을 저주하겠노라. 땅에서 이제 저절로 절대 소산이 나오지 않을지니 네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만이 즉 네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비로소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 가족을 부양하는 평생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러한 죄를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창세기 3장 중후반에 보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즉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번 슬라이드 좀 해주십시오. 그 질서를 여러분들은 평면적으로 보면은, 그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후반과 창세기 중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조금만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요런 표로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고 그 생명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렇게 아담과 첫 생명인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죽고 말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 창조의 역사는 실패작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징계하신 이브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죽기 전에 새로운 생명을 출생시키고 또 그 생명이 죽기 전에 새로운 생명을 출생시키고 그 생명이 죽기 전에 또 새로운 생명을 출생시키고 이와 같은 질서는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늘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서는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서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저 간단하고 명료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복잡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려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간단한 너무나 쉬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러한 틀을 통해서 오늘날 수십억의 인류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를 우리가 63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이브로부터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수백억의 인류가 왔다가 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백억의 인류를 단 한 명도 갖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과연 누구겠느냐? 그 질서가 과연 우연히 이루어진 질서겠느냐? 그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작품인 것입니다. 아직도 대단히 우수한 두뇌를 가진 과학자들 중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질서만 보더라도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진화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자, 전능하신 권능을 가지신 그런 어떤 절대자가 만든 계획이라고는 것을, 이것을 보고도 모른다고 하면 그분은 바보일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이 어떻게 운행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한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데, 아까 그 표를 기억하신다고 하면은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제한된 삶의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과연 얼마나 살까? 저는 제가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가르치지만 한편으로는 의학자로서 면역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수명이 있다고 할 때 과연 그 수명을 어떻게 좀 늘릴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면역학이라는 학문인데, 저는 그래서 그 수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면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인간이 과연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연구를 해왔는데, 놀랍게도 성경만큼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단서를 주는 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과 3장, 4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 제가 5장을 딱 펴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더라고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제가 1990년 그 이전에 성경을 특히 창세기를 볼 때 참으로 창세기 5장쯤 오면 짜증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꼭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가 써있더란 말입니다. 이 지면이 얼마나 아까운 성경입니까? 이 귀한 말씀으로 가득 다 있는 성경에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 그 쓸데없는 얘기 왜 이렇게 써놓으셨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께 항의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막 넘어가곤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1990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면 여러분들이 뭘 받는지 아십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능력을 받는단 말입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권능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옛날에 성경에서 보이지 않던, 깨우치지 못하던 것들이 깨우쳐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권능을 딱 받고 났더니 옛날에 그냥 그저 그 똑똑한, 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머리를 가지고 창세기를 수도 없이 읽었는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놀랍게도 새롭게 보이면서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5장을 다 그날 이후에 읽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족보에다가 몇 살을 살고 죽었다라고 써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시대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요, 창조시대 사람들은요 모두 900세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비춰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요약을 했는데,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화면이 흐려서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인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아무튼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창조시대의 인물들은 딱 두 사람을 빼놓고 모두가 900세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평균에서 900세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900세가 넘던 수명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를 지나고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을 딱 지나면서 창세기 11장 10절이 시작이 되는데 동그라미에 딱 쳐지고 창세기 11장 10절이 시작이 되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자로 알려져 있는 셈의 후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셈은 600세를 살았고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438세, 그의 아들 셀라는 433세 하면서 쭉 보면은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후예의 이야기가 그 족보가 나오는데 수명 이야기가 거듭될 때 결코 900세를 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600세, 400세, 300세 한 세대가 계속될 때마다 수명은 100살씩 줄어들어서 급기야 다시 비춰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205세를 살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시대가 바로 창세기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수명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다 몰래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셨지만 성경을 1000번 이상 읽으셨어도 이삭이 몇 살 살았는지 야곱이 몇 살 살았는지 잘 기억하시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성경의 주인공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명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 비슷하게 180세를 살고 있습니다. 180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제가 늘 기쁨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사기꾼이 있죠. 사기꾼. 야곱은 사기꾼 맞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사실은 여러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귀한 인물이라고 그냥 뭐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는 야곱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과 같은 사기꾼도 들어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야곱만 보면은요 굉장히 기뻐요. 야곱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저를 안 들어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안 들어쓰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야곱처럼 사기는 치지 않으셨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야곱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야곱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들어서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굉장히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선 사기를 쳤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역시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삼촌이 굉장히 홀대를 하지요. 재산도 주지 않고 일만 부려먹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재산을 이루게 되지요.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 에서에게 마저 죽지 않으려고 뇌물도 보내고 아무튼 어찌되고 간에 아무튼 형님하고 기쁜 해우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객지에서 아주 험한 삶을 삽니다. 그 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창세기 47장을 보니까요 147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보다 못 살았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요 수명을 줄입니다. 스트레스는 수명을 줄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계시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아무튼 이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어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을까 하는 아들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혜의 아들이요. 지혜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러나 지혜 때문에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돼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다가 심지어는 형님들이 식량을 얻으러 내려올 때 얼마나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요셉은 결코 형님들 아버지 야단치지 않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역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 가족을 불러서 잘 사는 부귀영화로는 잘 살았지만 역시 객지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함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 애굽 궁전에서 살 때 모함도 많이 받고 해서 아무튼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보니까요,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은 110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보다도 많이 못 삽니다. 아무튼 그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는 자가 바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출애굽을 인도하면서 40년에서 120세를 살았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노래한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를 보시면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쉬이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 얘기는 모세의 노래 즉 시편이지만 시편 속에 있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귀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모세가 출애굽을 주도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게 70, 80세밖에 못 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수명을 성경에 나오는 수명을 요약해 놓고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시대 인간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900세 이상을 살았을까? 그러면 왜 수명은 출애굽 시대에 이 시대에는 왜 수명이 7, 80세로 줄어들었을까? 즉 12분의 1, 여러분들 7, 80세하고 900세는 약 12분의 1의 관계가 됩니다. 왜 12분의 1의 관계가 되었을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참으로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성경 주석책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석이나 설명을 해주는 분이나 주석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는 7000년이요. 출애굽이 우리 연수가 72호라고 하는 출애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일이라고 할 때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눌 때 출애굽을 중심으로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앞부분 3500년 동안의 수명이 약 12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의 수명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앞쪽 3500년 동안에는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명을 줄어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500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수명이 줄어들었을까? 어떤 일을 통해 수명이 줄어들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만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수명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와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과연 창조시대 인물들이 과연 진짜로 900세를 살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과학자들조차도 인간이 900세 이상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시대 인간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믿습니까? 아멘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못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지금 100살을 살아도 대통령이 찾아오는 마당에 그 100살을 9번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세월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조금 크게 아멘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진짜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로부터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 어느 주석 성경학자의 주장을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3500년 동안에 수명이 약 1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명이 12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그 12분의 1 때문에 그 성경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창조 당시에 이미 해와 달과 우주의 질서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날처럼 밤과 낮이 있었고 사계절이 있었고 이랬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도 오늘날 같은 우주의 질서가 똑같은 우주의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의 기준을 갖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아마 그 당시에는 한 살의 기준을 우리와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겠느냐. 즉 달이 찼다가 이지러지고 다시 차는 기준. 즉 한 달을 한 살의 기준으로 삼으면은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계신 분들 600살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800살 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렇죠. 700살 넘는 분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저는 그 주석책을 읽고 아우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설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잠시 후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그러면 175세를 산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15년밖에 못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담은 9살 때 이삭을 얻은 게 됩니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됩니다. 모세는 10년밖에 못 살게 됩니다. 이야, 이건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 저는 그 주석학자가 잘못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연령, 비연령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두리뭉실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두리뭉실.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 9장을 빠르게 읽으면서 아까 수명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창세기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6장을 다시 폈습니다. 폈더니 창세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요. 창세기를 1000번 가까이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는데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시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온통 세상의 죄악뿐인 걸 보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뚫어보시니까 사람의 괴기 온통 죄악뿐인 걸 보시고 심히 근심하셨더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심히 근심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창세기를 보면은 오늘날의 그 2000년 그 이전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에 섬찟해지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너무나 잘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도 오히려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쓸데없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은혜를 받기 전에 90년 그 이전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읽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쓸데없이 뭐 이렇게 길게 써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기록하라고 했으면 저는 반장이면 씁니다. 그러면서 넘어갔는데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셨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날짜가 많이 나와요. 날짜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날짜가 많이 나올까?
다음 슬라이드를 비춰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고 창세기 7장, 8장에 나온 노아의 홍수 사건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요약된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영원토록 평생토록 노아의 홍수 사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 즉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여덟 식구는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즉 2월,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0일에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이 되고 40주야를 비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2-3일만 주야로 비가 와도 서울이 물에 잠기는 판에 40주야를 비가 왔으니 온 땅이 물로 창이라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맨 7장 맨 끝부분을 보면은요, 150일 동안 온 땅이 물로 창이라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4절인가 5절에 보면 또다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 땅이 150일 동안 물로 창이라였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운 간격을 두고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얘기하시지 않는데 왜 150일 동안 온 땅이 물로 창이라였다를 두 번 얘기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쭉 읽어 내려가는데 다시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보면은 그 뒤에 7월 17일 드디어 방주는 아라라산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2월 17일과 7월 17일은요 오늘날 달력으로 보면 5개월입니다. 5개월인데 하나님은 성경에다 5개월이란 말은 단 한마디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50일이란 말을 두 번 쓰고 계십니다. 150일 동안 온 땅이 물로 창이라였더라라고 쓰고 계신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성경, 그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냐 하면은 창조시대에도 한 달은 30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150 나누기 5개월 하면은 창조시대에도 한 달은 30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7월 17일, 2월 17일이라는 수 날짜를 적어놓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드디어 10월 1일 여러분들 40주야를 비가 오다 멈췄으니까 한동안 물이 불다가 물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노아가 600세 전에 10월 1일 잠겼던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는 아주 지루하게 땅으로 내려갈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40일을 기다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7일을 기다렸다고 나옵니다. 7일을 기다렸지만 또 빠지지 않게 또 7일을 기다렸습니다. 무려 54일을 10월 1일 이후에 54일을 기다렸지만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4일은 10월 1일로부터 54일이면 한 달이 30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11월 한 24, 5일 정도 되는 겁니다. 11월 24, 5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40일, 7일, 7일 기다렸다는 얘기를 해석을 하면은 11월 24, 5일까지 기다렸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는 중략하고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정월 1일 드디어 물이 다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다 빠졌기 때문에 노아 여덟 식구는 잽싸게 밑으로 내려가서 땅을 디딜라고 했더니 땅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직도 땅이 질퍽거리기 때문에 도저히 디딜 수가 없어서 다시 방주로 올라가서 무려 한 달 하고도 27일을 방주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속에서 이 정리된 노아의 요약된 노아의 홍수 사건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은 창조시대라고 해서 한 살을 먹는데 한 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노아가 600세로부터 601세가 되는 데는 최소한도 1월 1일로부터 11월 24일이 지나야 왜 12월은 얘기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11월 24일까지 얘기해주면 너희가 12월은 짐작해서 알 수 있겠지 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맞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아의 요약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은요
쌤이 한 살을 먹는데 600세부터 602세 먹는데 1년 12달 한 달은 30일이니까 360여일이 돼야 비로소 한 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노아의 홍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생명을 전공하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날로부터 나온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방주 속에서 노아의 여덟 식구가 며칠을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생각해보면요, 정확하게 382일을 방주 속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382일을 방주 속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여덟 식구가 한 명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기 8장과 9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분들이 한 번도 죽지 않고 오히려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가능한 얘기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382일 동안을 이 거룩한 성전, 순복음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할 수밖에 없다. 한 발짝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과연 382일 동안을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분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C가 발견된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비타민C를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만은 비타민C의 비밀이 이렇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노아의 여덟 식구는 죽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느냐는 것. 분명히 노아의 여덟 식구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으로 선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도 선택받았고 우리도 선택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 수 있었고 우리는 스스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382일 동안을 뱃속에 갇혀 있어도 살 수 있었고, 즉 야채를 먹지 않아도, 싱싱한 야채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었고, 여러분들은 여기 382일 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야채를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시대에, 냉장고도 없는 시대에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분이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아무튼 노아의 여덟 식구와는 달리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은 잃어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요, 비타민C가 발견된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세시대에 영국이 해군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하면은 점령지를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영국에서 저 아프리카를 지배했다고 할 때 영국에서 아프리카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로 갑니까?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배로 가야 됩니다. 배로 가는데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굉장히 빠른 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6개월 이상을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 영국 해군이 배를 타고 점령지를 가면은요, 아주 심한 경우 100명이 가면은 한 20, 30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었다는 거예요. 비실비실 앓다 죽었다는 겁니다. 영국 해군 역사책을 보면은요, 영국 해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상대편이 쏜 그런 무기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비실비실 앓다가 죽는 병사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바로 괴혈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죽었는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해군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해군 군의관이 배를 타고 병사들 이끌고 한 점령지를 향해서 가던 중에 폭풍을 만나서 한 섬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미 그때 많은 병사들은 괴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실. 젊은 병사들이 도대체 이 젊은 녀석들이 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까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섬에 사는 원주민이 어떤 과일에 즙을 짜서 그 병사들에게 먹일 때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병사들이 다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일이 뭡니까? 바로 레몬이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레몬 과일에 즙을 내서 그 원주민들이 병사들에게,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먹였더니 병사들이 다시 살아났더라, 살아났더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해군 군의관은 그것을 날카롭게 포착,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알았다. 바로 병이었구나. 저 물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 과일 속에 있는 물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정통의학을 공부한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해군 군의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죠? 그 해군 군의관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해군 그 당국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배를 타고 몇 개월을 나갈 때는 반드시 뇌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규칙을 만들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규칙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해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아실 겁니다. 지금도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배에다가 레몬을 몇 상자를 싣고 나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 법으로 금지가 되는, 못 나간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요. 비타민C를 몇 병 들고 나가면 되는데 뭐하러 레몬을 들고 나갑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해양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는 레몬 가지고 나가지 말고 비타민C 몇 병 들고 나가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해운업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 아, 지금도 그 법은 살아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어떤 물질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물을 안 먹어보세요. 물을 안 먹으면 일주일, 한 2주일쯤 지나면 죽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먹고 밥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죠? 소금을 안 먹어도 죽습니다. 부족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를 타고 있었던 병사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물이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소금이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히 이것을 먹고 이렇게 지내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족해서 가장 죽기 쉬운 물질이 바로 비타민C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뭐 어떤 물질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극단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가장 부족해서 죽기 쉬운 물질이 비타민C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타민C는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가장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조금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안 먹으니까 한 6, 7개월 지나면 죽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부족하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00세를 살던 인간들이 비타민C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뺏어가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수명은 단축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키기를 원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노아의 홍수 사건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채로 900년을 사는 인간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명을 줄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900세를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나옵니다. 인간의 육체의 날수를 120년으로 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명은 900세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명을 변경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20년으로. 창세기 6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간의 육체의 날수가 120년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요, 정말 그 머리가 우수하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인간의 수명은 약 120년쯤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밝힌 것이 이제 불과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이 되지 않는데 그러한 사실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과학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축하하고 그냥 수억의 돈을 퍼부어서 이제 겨우 연구해놓은 내용을 2000년 그 이전에 기록된 이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비타민C 합성하는 것을 뺏어가셨을까요? 저는 많은 생명 창조과학자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지목을 합니다만, 노아의 홍수 사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노아의 홍수 사건보다는 바벨탑 사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바벨탑 사건은요, 생명공학 시대, 즉 21세기의 우리 신앙인들, 우리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그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입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징계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함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교만함이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보다도 더 근본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교만함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겸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함을 싫어하셨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겸손의 상징으로 보내셨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교만함의 상징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성경상에는 언어를 다르게 하셨다고 하셨지만은 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 10절, 즉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바로 그 뒤에다가 왜 수명이 600, 400, 300, 200 줄어드는 사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이 성경 속에 한 점 한 획도 아무런 의미 없이 적어놓은 것이 없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1장 10절에 수명이 줄어드는 사건을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명이 펑펑펑펑 줄어드는 사실을 왜 거기다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내가 너희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비타민C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뺏어가심으로. 어찌되고 간에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어느 목사님은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그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하시는 그런 글을 얻다 쓰신 걸 제가 봤는데, 맞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학문적 비약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비약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두리뭉실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주 학문적인 분이, 과학적인 분이세요. 그렇다면 뭔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단축시키기를 원하셨다고 하면은 아마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물질을 합성하지 못하게 함으로 수명을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제 신앙적 유추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수명 단축과 관련해서 또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까 봉독해 올린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실과는 이름하여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아까 징계를 하신 걸 보셨죠? 선악과를 그렇게 쉽사리 따먹는 인간을 하나님은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저렇게 쉽사리 따먹는다고 하면은 생명나무 열매는 또한 손대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내어 쫓으시고 동편에다가 그룹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세우시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들이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할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영생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기, 여러분 영생하실 하나님의 그 얘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그 질서를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은 우리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드디어 생명나무 열매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금단의 두 번째 열매인 생명나무에 손을 대서 드디어 입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매스컴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배아복제 얘기는 벌써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왔, 인간 배아복제는 이미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그 배아를, 그 복제된 배아를 임신한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매스컴에 복제된 배아를 임신한 여자가 드디어 나왔다라고 보도된 말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는 한 6, 7개월 뒤에는요, 복제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는 따먹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질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즉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오로지 가정에서만 허락하신 겁니다. 가정을 통한 남과 여의 결합을 통해서 생명, 즉 인간의 생명을 허락하신 건데, 인간 배아복제, 복제된 인간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젠 그 죄송합니다. 배아된 복제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동성애가 만연되는 것과 너무나 잘 맞물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 배아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여러분들 사회까지도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로 8절과 같이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실로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특별히 왜 우리가 이 시대에는 건강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예수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코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체 질병을 통해서 세 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 육체의 질병, 곧 자기의 약함을 위해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곧 약함이 나의 강함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장애가 될 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아보십시오. 주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네 병이나 잘 고쳐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비타민C, 과연 그 물질은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하는 것을 앞으로 한 20, 30분 동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비타민C를 통해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건강한 삶을 지키자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번 좀 붙여주십시오. 비타민C를 먼저 좀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은요, 정의상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만들면 비타민이 아닙니다. 사람만 예외적으로 비타민을 못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이 사람만 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을 같이 지으셨는데 사람 생명이나 동물 생명이나 생명은 똑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 생명이 유지되는 과정이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또는 인간에게 발달된 두뇌를 주신 것만이 동물하고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만도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개보다 빨리 뛸 수 있습니까? 개보다 빨리 못 뛰십니다, 여러분들. 다만 우리가 이 두뇌만 개보다 발달됐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고양이보다 못한 거 많아요. 고양이는 저 높은 곳에 던져도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린이 저 위에서 던져보십시오. 즉사합니다. 즉사해요. 생명이 유지되는 과정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비타민 C를 동물들은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못 만드는 거예요. 동물들은 지금도 개나 소나 말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또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 모든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타민 C를 만들어요. 사람만 빼놓고. 사람도 원래 하나님이 만들게끔 아까 보셨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아의 여덟 식구를 창조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언젠가 잃어버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물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수명을 단축, 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 인간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죄를 짓습니까? 동물들은 죄를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신 겁니다. 죄를 짓는 인간만 바벨탑 사건이라는 근본적인 사건을 통해서 비타민C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뺏어가신 거라고 신앙적인 유추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는 비타민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도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비타민C를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비타민은 원래 적게 먹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비타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 동물들이 얼마나 만드는가 봤더니요. 제 체중이 70kg인데요. 70kg로 환산을 하면요. 하루에 많게는 20g까지도 만드는 동물이 있습니다. 적게는 5g, 그람 단위로 비타민C를 만듭니다. 동물들이 왜 그렇게 비타민C를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요. 불필요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20g, 불필요한 20g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게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그 물질, 그래서 동물들은 아직도 만들고 있는 그 물질이 암을 일으킨다라고 어떤 무식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국의 한 과학자가 얘기한 것으로 인해서 아마 순복음교회 성도들께서도 비타민C를 드시다 멈춘 분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무식한 자의 얘기입니다.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자의 얘기인 것입니다. 동물들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비타민C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서 암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습게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타민C를 먹으면은 암이 생긴다는 얘기를 믿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아무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20년 가까이 저는 하루에 만 밀리그램을 먹어왔습니다. 만 밀리그램 여러분들 간장 10g, 만 밀리그램. 여러분들 60mg 먹으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거에 160배를 먹었다는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먹어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미 암으로 하늘나라에 간 지 오래되었어요. 여러 번 죽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음을 보십시오. 아무튼 비타민C는 비타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창조시대도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합성할 수 있었다는 점은 다른 비타민과 구분, 비타민 A나 비타민 D, 비타민 B 어떠한 동물도 어떠한 인간도 합성했다는 증거 없이 합성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비타민C는 인간도 스스로 합성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생명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발견의 역사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생명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비타민A가 부족한 것보다는 비타민C가 부족하면 훨씬 빨리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미리 좀 알고 비타민C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하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다음 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몸인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의 몸 입을 통해서 비타민C를 먹으면은 비타민C는 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아주 일부가 흡수되고 그 다음에 흡수되지 않은 놈은 대장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대장을 통해서. 그런데 그냥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위장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이요. 예, 이게 바로 위장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더 쉬운 말로는 밥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말 밥통처럼 생겼죠? 밥통이 정확한 말입니다. 이 위장은요, 제일 중요한 기능이 밥통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 분도 뭘 먹고 계신 분이 없어요. 뭘 먹으면 굉장히 그 결례를 하는 거죠.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혼자 앉아서 뭘 이렇게 씻고 있으면 대단한 결례지요. 그제 우리가 결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위장, 밥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 때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이 밥통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밥통에다가 그 음식을 집어넣으면서
소화가 될까 안 될까 걱정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 시스템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그게 뭐예요? 바로 밥통 같은, 심장 밥통 같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맛있게 꿀떡 생기는 순간, 삼키는 순간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아직도 그걸 기억하신 분은 정신과 의사의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상담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꿀떡 삼키시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지금 이 밥통이 알아서 들어가면은 주물떡, 저기 보세요. 근육이 하나, 둘, 세 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음식을 그냥 잘게 잘게 쪼개주고 소화되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아울러 이 위장 속에서는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위장 속에 염산이 분비가 됩니다. 염산. 염산이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 아시죠? 염산이 우리 이 몸속에서 분비된다고 하니까 내 친구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여러분들 몸속에서 나온 그 염산을 빼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에서 이렇게 바르시면요, 얼굴이 새까맣게 탑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염산병에다가요,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해골이요. 제가 실험실에서 쓰는 염산병에는 반드시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잘못하면 해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해골로 만들 수 있는 그 염산이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이 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는다고 하면요, 무려 여러분들 콜라병 2만원 병 아시죠? 1.5리터짜리 그만한 병으로 한 병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마에도 사실은 해골을 그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염산병 가지고 다닌다고 그렇게 해골을 쫙 붙이고 다니셔야 되는데 아무도 보니까 해골을 그리시는 분은 없는데, 아무튼 그 염산 때문에 소화도 되지만은 아울러 그 염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속에 균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위장 속에 염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음식을 먹더라도 대개는 소독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장 속에 균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헬리코박터라는 균입니다. 이 헬리코박터라는 균은 지금 어떤 특정한 위암, 특정한 종류, 그 내 위암의 종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모든 위암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종류의 위암을 일으키는 100%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암에, 그 특정 종류의 위암에 걸린 사람을 분석해보니까 100% 이 균에 감염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100% 위암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은 암에, 그 특정 암에 걸린 사람을 거꾸로 분석을 해보니까 100% 이 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게 오늘날 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위장의 여러가지 질병, 위궤양이나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이 헬리코박터라는 균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 균을 항생제로 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내성균도 생기고 이 항생제 치료를 하더라도 한 1년 지나면 또다시 감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많아서 많은 내과 의사들이 아주 고민을 하고,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요, 많게는 90%, 적게는 한 70%가 감염, 이 균에 감염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 오늘 앉아계신 이 순복음교회 성도님 거의 대부분이 이 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내과에 가면 가장 많은 환자가 위장병 환자예요. 위장병 환자예요. 바로 이 균에 많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요, 이 균을 굳이 죽이지 않더라도 비타민C를 먹으면은 비타민C가 이 균에 의해서 균이 이 장에서, 위장에서 암을 일으키거나 또는 궤양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과정을 차단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고, 실제 많은 환자들이 비타민C를 통해서 위장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학문적으로도 많은 리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과 의사들이, 관심 있는 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타민C와 관계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실제 저는 많이 체험을 하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통해서 이 헬리코박터에 의한 위장병을 고친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또한 이 위장의 음식이 3시간 내지 4시간을 머무르면서 소화되기 좋은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머무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화학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화학반응 중에서는요, 발암물질을 만드는 그런 반응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비춰주시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게 여러분 잘 안 보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이 특히 단백질류의 음식이 소화가 되면 아미노산이 나오는데, 이 아미노산이 질산염이라고 하는 물질과 만나면은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드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산이 많은 여기 지금 조금 요 슬라이드가 흔들렸군요. 이게 좀 만진 것 같은데 요 위장이 요리로 와야 되고 요게 요리로 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조금 요게 요 질산염이 요리로 와야 되는데 그림이 좀 잘못됐습니다. 아무튼 요놈과 요놈이 만나면은 산이 많은 위장 속에서 위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뭐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 학문적으로 잘 밝혀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미노산이나 질산염, 아질산염이 과연 저게 뭐냐?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드셔도 이놈과 이놈의 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이 발암 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물질들이 아무리 있어도 이 안에다가 비타민C를 충분히 섞어주면은 요놈과 요놈이 만나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암 물질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타민C 화학 반응이요. 바로 이런 화학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발암 물질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위암과 간암이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헬리코박터가 80-90% 감염되어 있다는 점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이러한 발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C라고는 통 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남자들에게 위암이 많은 이유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위암이 이상하게 많이 생깁니다. 왜 남자들이 위암이 많이 걸려야 돼요? 헬리코박터에 감염되는 비율은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왜 남자들이 위암이 두 배 반 남자들이 많이 걸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남자들이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발암물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요,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되는 겁니다. 공복에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음식 속에 충분히 비타민C 섞어주셔야 돼요. 또 비타민C가 잘 녹아야 됩니다. 비타민C가 잘 녹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는 미제는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즈힙이 들어있는 비타민C를 제가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로즈힙이 들어있는 비타민C는요, 녹지를 않아요. 확 녹아야 됩니다. 음식물에 확 녹아서 위장 속에서 비타민C가 음식물하고 확 섞여야만이 화학 반응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고 이만큼 먹어가지고는 충분히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드셔야 돼요. 원하는 만큼, 믿은 만큼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암물질이 100%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위장이 생기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음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것 좀 비춰주십시오. 다음 것 좀 비춰주십시오. 예, 이렇게 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한 비타민C는 이 소장에서 이게 12지장이 소장인데 이 소장에서 아주 일부가 흡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과식을 하는 경우에 밥 먹는 중간에 2g쯤 먹고 밥 먹고 나서 2g에서 한 번에 4g을 4000mg을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은 이 소장에서 한 1 내지 2g, 즉 1000 내지 2000mg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이 대장을 통해서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흡수된 그 비타민C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비춰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보이십니까? 이게 뭐라고 써있는 것 같습니까? 탄수화물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좀 선명하게 보였더라면 좋은데 선명하게 잘 보이질 않아서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것이 바로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에 나오는 생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를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거예요. 그 생기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 생기를 어떻게 만드냐? 생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먹고 숨쉰다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먹는 것이고 산소는 호흡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셔서 그놈이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되면은 세포 속에서 이 탄수화물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검되어 있는 그 여인이 그 날카롭게 절개하는데도 아야 소리를 못하는 것은 바로 탄수화물과 산소에 의해서 세포 속에서 힘이 만들어지는 생화학적 과정이 차단됐기 때문에 죽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뜬구름처럼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학문적인 길인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용한 산소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소를 100개를 사용하면은
75개, 75%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25%는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산화가 불완전하게 산화가 되면서 산소 하나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 튀어나온 산소를 우리는 유해산소 또는 활성화산소 또는 발생기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산소 때문에 아주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산소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서서히 늙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25%가 그런 산소를 만드는데 그 25개 중에 20개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5개를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5개 해결되지 않은 유해산소 때문에 인간은 서서히 늙어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 왜 늙어 죽어가는지 바로 그 유해산소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에 바르는 약 중에 과산화수소, 즉 옥시프리라는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옥시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물, H2O, 이 H2O에다가 산소 하나를 강제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옥시프리를 우리가 H2O2라고 얘기를 합니다. H2O2, H2O에다 산소 하나를 강제로 붙여놨기 때문에 그 H2O2는 대기중에 이렇게 나누면은 그 강제로 붙여놓은 산소가 다 떨어져 나와서 한 시간만 지나면 그 과산수소는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꼭 막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된 H2O2를 꺼내서 여러분들이 상처에 바를 때 거품이 나야만 어머니께서 아 소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거품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예, 그거 갖다 버려라. 그건 못 쓰는 거다. 그걸 갖다 버리라고 그러십니다. 그 어머니는 과학을 모르시지만 뭔지는 알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소독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에다가 산소 하나를 강제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잘 유지된 과산화수소라야 그거를 솜에 묻혀서 여러분들 대기 중에 있는 상처에 바르면은 대기 중에 나왔기 때문에 물을 남겨놓고 강제로 붙여놓은 산소가 가스 상태로 떨어져 나가면서 거품을 부글부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 상처 속에 있는 균을 죽이는 겁니다. 균만 죽입니까?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세포도 죽입니다. 세포도 죽여요. 세포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밑에서 새 세포가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균만 죽여주면 상처는 그렇게 아무는 것입니다. 즉, 그 과산화수소 속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산소가 바로 유해산소예요. 그런데 이 상처 속에 바른 그 유해산소 때문에 그 과산화수소 속에서 나오는 유해산소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즉시 그 상처 속에 있는 균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속에서 생기는 유해산소는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생기는, 먹고 숨쉼으로 생기를 만드는 과정 중에 생기는 유해산소는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번에 먹고 숨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얻는 과정 속에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을 한편으로는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과정은 분명하게 느끼는데 죽어가는 과정은 못 느껴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러시죠? 그죠? 배고파 죽겠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은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아이고 살겠네 그러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인간이 먹으면 금방 사는 과정은 금방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과정은 전혀 못 느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생명이 운행되는 놀라운 질서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위대하시지요? 전능하시지요? 그렇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조금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빨리, 저보다 훨씬 빨리, 저는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예.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해진 기간을 사는 거니까 지금 죽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조금 죽어가는 과정을 조금 늦추자는 겁니다. 어떻게? 비타민C를 주죠. 왜요? 저 유해산소는요, 비타민C하고는 정반대예요. 유해산소의 나쁜 그 성격을 비타민C가 중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먹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아까 보여드린 그 이론은요,
이 이론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노화 이론입니다. 저거는 이 이론에 의하면요, 적게 먹어야 오래 삽니다. 여러분들 적게 먹으면 산소도 덜 쓰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너무나 잘 정립된 이론입니다. 많이 먹으면 오래 못 살아요. 소식을 해야 장수하는 것은 이 이론에 의해서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서도 장수하기를 기대하시면 비타민C를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론에 의하면 이걸 좀 계속 좀 비춰주십시오. 이 이론에 의하면은 산소를 많이 쓰면은요, 산소를 많이 쓰면 유해산소가 많이 나와요. 산소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바로 뭡니까? 운동할 때 산소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요, 수명은 짧아집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시는데, 예, 이상하니까요. 근데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나 운동을 아예 안 하시면 훨씬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운동의 효능입니다. 운동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되지만 그러나 원론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면 수명은 짧아집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요, 파리를 이 병 속에다 넣고 두 군으로 나눠서 하나는 날개를 떼고 하나는 날개를 붙여놓은 채로 운동을 계속 시켰습니다. 계속 이 날개 있는 파리는 날아다니고 날개 없는 파리는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봤더니 날개 있는 놈이 날개 없는 놈보다 2분의 1밖에 못 살더라는 겁니다. 날개 없어서 맨날 이렇게 기어다니던 파리가 두 배나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들, 제가 재미있는 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1964년 동경올림픽 때 단거리 육상선수를 하신 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누군가 재미있게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단거리 육상선수를 하는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64년 지금부터 36년 전이죠. 그럼 그 당시 한 20살 전이니까 지금 한 60몇 살쯤 됐을 텐데 한 5,600명을 조사해봤더니 놀랍게도 절반도 살아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단거리 육상선수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운동을 하면서 또는 그 사람들은 뭘 하면서 하겠습니까? 그 뒤에 육상 코치 또는 감독을 하면서 하겠죠. 그죠? 필드에서 계속 그 선수들과 뛰면서 그렇게 일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운동을 평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60몇 세인데 반밖에 못 살아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작년 4대 일간지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연감의 그 각 직종별 수명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 50년 동안 사람들이 죽었을 때 직업별로 과연 얼마만큼 살고 죽는가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수십만 명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죽은 사망신고를 한 사람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직업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몇 살까지 사는가를 평균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성직자들이 가장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 평균 79세에서 80세를 사시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늘 가깝게 모시고 계시고 계셔서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오 하고 던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수명이 짧은 직종은요, 놀랍게도 평생을 스포츠를 하시면서 하신 분들이, 여기 혹시 스포츠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를 욕하시지 마십시오.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포츠인, 선수를 하다가 코치를 하고 감독을 하면서 일생을 마치신 분들은 평균 63세. 이건 한두 사람의 데이터가 아니고요. 수십만 명의 데이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연적으로 사람 죽는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그대로 반영되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평생을 운동을 하시는 분이 수명이 63세밖에 안 되고요. 또 63세만 사시는 분이 또 하나 있는데 보니까 알고 봤더니요. 언론인들이요. 그 방송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신문사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 기자라시거나 뭐 PD 이런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PD 계시면 죄송한데 아무튼 그런 분들 수명이 63세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야곱과 요셉을 말씀드렸는데 극단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십니다. 그 언론인들은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수명이 짧아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는요, 운동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라는 거는 산소를 많이 쓰는 상황이죠. 그렇지? 우리가 막 달리게 하면 심장이 막 혈압이 막 그냥 심장 박동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즉 산소를 많이 쓴다는 얘기. 산소를 많이 쓰니까 유해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건 뭡니까? 스트레스는요, 우리말로는 속이 탄다, 피가 마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속이 타니까 피가 마르지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탄다는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소모되면은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왜요? 심장이 빨리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박동을 재면 박동수가 100번씩 뜹니다. 90번, 100번. 그거는 에너지를 많이, 산소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산소를 많이 쓰는 직종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 수명은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운동보다 더 나쁜 점이 뭐예요? 운동만큼 산소를 많이 안 쓰더라도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요. 운동을 할 때는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좋은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이랑 똑같이 평균 수명은 63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은요, 그 좋은 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해서 그 피 속에 있는 혈당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만성병, 즉 만성병을 해결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뛰는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비타민C를 드시면서 하시라는 겁니다. 비타민C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A나 비타민E, 베타캐로틴과 같은 항산화제 비타민C도 한 알씩 정도는 같이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것이 건강하게 운동의 좋은 점은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비타민C를 드시면서 운동하시면은 수명도 길고 건강하게 굵고 길게 사신단 말이에요. 굵고 짧게가 아니라 굵고 길게 그렇게 사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120세 사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해산소 이론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다음 슬라이드를 믿어주십시오. 동맥경화 이야기입니다. 이 동맥경화도 여러분들 바로 저 유해산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의사들은 고혈압과 당뇨가 동맥경화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고혈압 때문에 동맥경화 생기고 당뇨 때문에 동맥경화 생긴다고 하지만은 요즘은요 놀랍게도 고혈압하고 당뇨가 없는 40대의 젊은이들이 동맥경화에 걸려서 퍽퍽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만 해도 다시 비춰주십시오. 동맥경화는 60, 70대 이후에나 생기는 병이에요. 지금은요, 나이군요. 40대에도 펑펑 쏟아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해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해산소의 공격을 어떻게 받기 때문에요? 바로 동맥경화가 생기는 이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혈관 내피가 손상이 돼야 되고요. 콜레스테롤이 과산화가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주는 것이 바로 유해산소입니다. 유해산소 때문에 그 유해산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포를 죽이는 놈이라 그랬잖아요. 유해산소가 만들어지면 혈관으로 나와서 온몸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혈관 속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를 항상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음식 기름기를 드시면은 기름기 속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은 즉시 흡수돼서 혈중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유해산소와 혈중에서 만나게 되는데 혈중에서 만나서 그 콜레스테롤이 과산화가 그래야만이 동맥경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높다고 무조건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1000명의 동맥경화 환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250 이상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200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진단이 됐는데 콜레스테롤치를 재보니까 150 이하인 사람이 500명이 없더라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원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콜레스테롤이 과산화가 돼야 돼요. 멀쩡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계란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드시는 일은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계란은 엄청나게 좋은 음식입니다. 다 드십시오. 저는 정말 너무나 아주 안타까운 넌센스를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노른자는 부인 보고 먹으라고 자기는 흰자만 먹어요. 그럼 부인은 빨리 먹고 동맥경화 죽으라는 겁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부인이 더 건강합니다. 넌센스입니다. 제발 계란 노른자 다 드십시오. 계란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 절대 버리지 마시고 비타민C를 드시면은요, 그 콜레스테롤을 보호해 줍니다. 산화되지 않게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주기 때문에 비타민C야말로, 또는 비타민A나 비타민E와 같은 과산화, 그 항산화 비타민이야말로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를 드시려 하는 최소한 동맥경화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2000년 12월 7일에 KBS 아침마당에 이 동맥경화와 관련돼서 우리 부모를 살린 얘기를 해서 전국이 비타민C 사재기 열풍에 사로잡히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암이 생긴다고 그 무식한 이안 블레어라는 학자가 보고를 해서 그 끓던 냄비가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아무튼 동맥경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타민C를 다시 한번 붙여주십시오. 비타민C를 드시면은요, 지금 그 다음으로요. 다음 거. 이렇게 소장에서 일부가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흡수되지 않고 많이 먹었을 때 이 대장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대변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하러 그렇게 많이 먹느냐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대장을 통해서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갑니다. 대변을 변화시켜줍니다. 여러분들 대변은요, 바로 대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변입니다. 여러분 소장에는 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장에는 굉장히 많은 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에는 암이 없는데 대장에는 암이 많습니다. 균이 없는 소장에는 암이 없어요. 암이요. 소장엔 암이, 뭐 의사가 돼가지고 소장에 암이 있는 걸 보려고 하면 평생을 눈을 부릅뜨고 봐도 암을 볼 수 없어서 소장에는 암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장에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장과 소장의 아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대장에는 균이 엄청나게 많은 균이 살고 있고 소장에는 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에 있는 균이 어떤 균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변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즉 이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이 유해한 균이면은 여러분들의 대변은 역시 유해한 산물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변 냄새가 지독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대장 속에는 유해한, 즉 부패균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변이 냄새가 별로 나지 않고 방구 냄새도 별로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대장에는 유해한 균이 적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비타민C를 많이 드시면은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변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대변을 변화시켜줍니다. 나쁜 균을 억제하고 유익한 균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가스는 많이 나옵니다. 가스는 많이 나오지만 가스가 냄새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동구에 야구르트를 먹어서 대장이 튼튼해서 장수하는 민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변이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대변이 너무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제가 실험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대변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비타민C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부패균은 지극히 적고 유익한 발효균만이 잔뜩 대장에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분들께서 비타민C를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제대로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방구 냄새가 나나 안 나나 합니다. 화장실을 대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고 나서 그 뒷사람이 어이구 냄새, 그러면 그거는 비타민C를 제대로 못 들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대변을 보고 나와도 저희 집사람이 몰라요. 대변을 봤는지 소변을 봤는지 모릅니다.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요. 아마 이미 비타민C를 드시면서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비타민C는 단 한 톨도 대변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냥 소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것을 믿어주십시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최소한도 6g은 드시자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실 때마다, 식사 때마다 식사와 함께 2g씩 드시자는데 식사 중 혹은 최소한도 식사 후 즉시 물 먹을 때 드셔야 돼요. 식사 후 30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식사와 함께라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식사 양이 많아지면 조금 늘리시라는 겁니다. 식사를 그냥 배가 터지게 드셨으면 2g이 아니라 4g 드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부작용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제 주위에는 저처럼 하루에 3g에서 6g 이상을 드시는 분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늦은 겁니다. 사실은요. 저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시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장 내일부터 돌아가시는 속도를 줄이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하게 했을까? 죄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제가 하나님이 합성하지 못하게 한 비타민C를 여러분들 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20년의 수명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지금 120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을 회복하고 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때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드셔야 될 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약이 있는데 그 약은 바로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드셔서 먼저 영적인 건강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비타민C라는 약을 드셔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영육간의 건강한 몸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